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수의 나눗셈 어디까지 나머지에 대해서 봤어요. 그죠? 98의 9승을 99로 나눴을 때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답이 뭐 나왔어요? 98이 나왔었죠, 답이. 그지? 맞아요? 왜 나머지는 뭐라 그랬어요?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야 되지? 맞죠? 99로 나누니까 99보다는 작아야 돼. 그지? 그래서 여기 같다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그죠? 0보다는 커야 되고. 근데 이 범위를 넘어가서 목을 갖다가 좀 조정해 준 거예요. 그죠?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오늘은 15-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1. 15-1, 1, 2, 3, 4의 11승. 1234의 11승을 뭐로 나누? 1, 2, 3, 5로 나누래요. 이때 나머지 제를 제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니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나머지가 뭐니? 나눌 거야? 아니죠. 뭔가를 X로 문자를 갖다가 놔야 되겠죠. 저번 시간에 뭐를 얘를 얘로 나누라고 그랬으니까 뭐를 얘를 X로 놨죠. 그죠? 똑같이 해볼까요? 뭐를 얘를 X라 하면 X라 하면 그죠? 얘를 X라고 한번 해봅시다. X라 하면 얘를 나눈다 그랬으니까 이 1234의 11승을 그죠? 얘를 X라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바뀔까요? 1, 2, 3, 5 빼기 1이 1, 2, 3, 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1의 11승이 될 거야. 그러면 이거를 다시 쓰면 x-1의 11승은 어떻게 돼요? x 곱하기 우리가 뭔지 모르는 qx 목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가 있겠어요? r이 되겠죠? 그죠? 얘를 구하면 되죠? 그죠? 우리 이럴 때 얘를 0으로 만드는 x 대신 뭐를 대입하면 좋겠어요? 양변에. 양변에 x는 뭐를 대입해? 0을 대입해야지. 1을 대입해? qx 나오면 뭐안 되잖아, 그지? 그게 구할 거야? 아니잖아요. 0을 대입해요. 0을 대입하면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의 11승이 되죠? 그죠? 얘는 뭐예요? 쭉 0이 되죠? 이게 R만 남죠? 1의,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이면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맞아요? 아. 제를 구했어요. 저번에랑 같은 현상이 일어나네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죠? 다시 한번 쓸 거예요. 이제 R도 알았으니까 얘를 X 대신 모를까? 우리 얘를 쓸 거는 아니잖아요. X 대신 1, 2, 3, 5를 써야 되겠죠? 그죠? 얘는 1, 2, 3, 4의 11승이죠. 그죠? 맞아요? 얘는 1, 2, 3, 5의 Q의 X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 X 대신 넣기로 했어요. 그죠?
1, 2, 3, 5죠? 1, 2, 3, 5. 빼기 1 이렇게 돼요. 그지? 저번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얘는 이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 나머지는 뭐라고? 뭐보다 작아야 돼? 예. 1, 2, 3, 5, 그지? 나누는 값 제보다는 작아야 되지, 그지? 1, 2, 3, 4가 될 거야. 여보세요? 빨리 얘기해라. 알았다, 그래. 얘보다 작아야 돼, 그지? 그리고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준다고? QX를 한개 줄여, 목을 하나 줄여줄 거지? 목을 하나 줄여줄 거야. 목을 하나 줄여줄 거야. 다시 써보자. 요거죠? 그죠? 요거죠? 요거랑 같은데, 1, 2, 3, 5인데, 5 대신, 이게 목이잖아요. 그죠? 얘에다가 빼기 2를 해줘야 되겠지? 그치? 목을 하나 줄여줄 거야. 걔는 중괄호 써줘서, 그치? 여기 가로가 소괄호가 있으니까 중괄호를 써줘야 되겠지? Q에 1, 2, 3, 5에다가 빼기 2를 해주면 돼. 맞아? 이게 대신 들어가는 거잖아. 하나 사가야 되잖아. 요거 1, 2, 3, 4로 만들어주지 말고. 그거랑 다른 값이잖아요. 대신, 뭐가 되겠어요? 1, 2, 3만큼 줄어든 거죠? 이게 빼기 1이라는 게, 그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1, 2, 3, 5를 바깥으로 빼줘야 되겠지? 이게 하나, 이게 나온 거 아니야. 이거를 하나 빼준 대신 이거를 갖다가 이게 더 나온 거 아니야. 맞아요? 그지? 얘를 한번 빼준 대신 한번 나온 거잖아요.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요? 새끼가 나머지지. 맞잖아요. 목은 상관없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뭐예요? 1, 2, 3, 4가 돼요. 알았죠? 자,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문자로 놨어요. X라고 하면은, 그죠? 1, 2, 3, 5. 1, 2, 3, 4는 그대로고. 1, 2, 3, 5, 빼기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X-1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1, 2, 3, 5니까 이렇게 하고, X로 하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가 됐어요. 양변에 0을 대입하니까 쉽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나머지의 범위는 뭐가 돼야 돼요? 이 나누는 값, 그지? 나누는 값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얘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작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탈락. 마이너스 1이 아니야. 그지? 목을 하나 줄여줘야 돼요. 그죠? 목을 하나 줄여줬어요. 그죠? 줄여준 대신, 나머지에다 갖다 줘야 되겠지, 얘를, 그지? 나머지에다 갖다 줬어. 그지? 더하기 1235를 해줬어. 요거만큼. 그래서 1134가 됐어.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문제가 뭐 이러냐. 2의 99승. 2의 99승. 더하기 2의 100승, 2의 100승, 2의 101승. 얘를 뭐로 나눠?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얘를 계산해가지고 3으로 진짜 5학년처럼 나눌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라고 그랬어.
우리 아까 문제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나누는 예를 x로 놓고 아까 이 문제에서도 예를 x라고 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를 뭐라고 해야 되겠어? x라 하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바뀌겠네. 어떻게? 3 빼기 1이잖아요. 3 빼기 1. 3 빼기 1이 2잖아요. 그죠? 맞아요? 3 빼기 1이잖아요. 맞죠? 3 빼기 1이잖아요. 그죠? 맞죠? 맞아요?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x라며, 그지? x-1의 99승, x-1의 100승, x-1의 101승,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어떻게 돼요? 아, 여기다 넣은 쓰자, 그냥. 자리가. 얘로 나눈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3이잖아. 그지? 얘로 나눴을 때 몫이 뭐예요? 몫이 QX가 있고 더하기가 R이 있겠죠? 우리 양변에 뭘 넣을 거예요? 0을 넣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를 0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양변에 X는 0을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의 99승, 마이너스 1의 100승, 마이너스 1의 101승은 R이 될 거예요. 0이 되니까. 그지? 얘는 홀수 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짝수 승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지. 얘는. 그지? 맞아? 얘는 마이너스의 홀수 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죠? 얘는 다 더하는 거야. 얘는 세 개를 더하는 거야. 그지? 그죠? 더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죠? 마이너스 1이에요. R이 마이너스 1이에요. 우리 나머지가 이딴 식으로 나오면 되나? 안 되죠. 얘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문제대로 써볼게요. 문제대로 2의 99승 더하기 2의 100승 더하기 2의 101승이었죠. 얘를 뭘로 나눠요? 3으로 나누었을 때 목이 있을 테고, 그죠? 맞죠? 3을 넣어야 되겠죠? x 대신 x가 3이라면서 그지? 그래서 x 대신 3 넣는 거야. 3 3 3 3 3 3 그지?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맞아? 원상복구 시킨 거야. x 대신 3 넣는 거야. r 대신 마이너스 1 넣는 거야. 그지? 맞아요? 나머지가 뭐라 그랬어? 여기다가 쓰자. 나머지는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고 뭐예요? 3, 저 새끼. 맞아? 3보다 작아야 되겠지? 3보다 작아야지. 그지? 3보다 작아야 돼. 그지? 그래서 3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는 할수 있어요. 얘 대신 뭐 해야 돼요? 중괄호 해서 Q에다가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겠지, 전체를. 그지? 그 다음에 3을, 얘를 하나 줄여줬으니까 여기다가 뭐 해줘야 돼? 더하기 3을 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빼기 1을 하면, 더하기 2가 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나머지는 2예요. 2.
그죠? 쉽죠? 쉬웠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조립제법이 나와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계수만을 이용해서 넘겨요.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조립제법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런 거 다항식을 예로 나누는 거 이거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기억나죠? 근데 얘를 다 써보면 썼죠? 얘 썼죠? 얘 썼죠? 그죠? 얘 썼죠? 거기에 이 3승이니까 2 X3승의 계수 2만 쓰고 마이너스 3만 쓰고 그지? 여기 X의 계수는 뭐예요? 1이니까 여기 썼죠? 여기 상수 5 썼어요. 자, 뭐예요? 나누는 식, 나누는 식. 얘가 나누는 거잖아.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건 X는 2죠. 그죠? 여기다 2 넣으면 얘가 0 되잖아요. 맞아요? 나누는 식을 0을 만족하는 X의 값은 2예요. 그래서 2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다 먼저 다 썼죠? 얘를 나누는 거를 이렇게 해서 썼죠? 얘 썼죠? 그죠? 얘를 그대로 써요. 그 다음에 얘를 곱해줘요. 응? 얘를 곱해줘요. 얘 그대로 쓴 다음에 2 곱하기 2 하면 4죠? 4 썼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더해요. 얘도 더한 거랑 마찬가지야. 여기 더해서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1 나왔어요. 또 뭐해요? 곱해요. 그러면 2 곱하기 1 하니까 2 여기다 썼죠. 그죠? 그 다음에 얘랑 더해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곱해요. 6 써요. 더해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되는 거야. 얘는 여기 계수가 2, 1, 3이 나왔으니까 얘는 3승으로 나눴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승의 계수가 되는 거고, 여기는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3이 되는 거야. 알겠죠? 쉽죠?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누었더니 몫이 뭐가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 나머지는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 조립 제법이에요. 알겠죠? 그 밑에 볼게요. 특정함. 3승, 2승 다음에 1승이 없죠? 지금, 그지? 1승이 없으면 얘는 0으로 쓴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얘 3승 앞에 1이지, 여기 1이지, 그지? 2승 앞에 1이지, 1승이 없으니까 0 쓰고, 상수항 마이너스 2 쓰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은 1이지, 그래서 2를 썼지, 그지? 얘 그대로, 얘는 0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더하면 1이지, 얘랑 얘랑 곱하면 1이지, 얘랑 더하면 2지, 얘랑 얘랑 곱하면 2지, 얘를 더하면 2지, 얘랑 얘랑 곱하면 2지, 얘를 더하면 0이에요. 얘가 나머지고, 얘는 뭐겠어요?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가 되겠죠? 2가. 그지? 맞아요? 맞죠? 나머지는 없고, 그지? 그죠? 얘랑 뭘로 x-1을 곱하면, 그지? 뭐가 나오는 거야? 얘가 나오겠죠? 그죠? 맞아요? 나머지는 빵이고, 그지? 자, 체크부터 한번 해볼게요. 조립제법이에요. 거기에 뭐가 돼 있어요? x의 3승,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얘를 뭐로 나누라고? 나누기 x 플러스 1 그죠? 얘를 나눠봐라. 조립제법을 해봐라. 얘를 0으로 만드는 거라 그랬죠? 얘가 x 더하기 1이 0이 된다라는 건 x 대신 마이너스 1, 얘를 이렇게 넣으면은 0이 되잖아요. 그죠? x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여기 계수를 볼게요. 일단은 3승, 2승, 1승, 0, 0승이에요. 상수항은 0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얘의 계수를 한번 써볼까요?
1이죠? 1. 그죠? 1이에요. 그죠? 얘는 마이너스 3이죠? 얘는 마이너스 2죠? 그죠? 그 다음에 1이죠? 그죠? 이렇게 쓰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죠? 얘를 어떻게 그대로 여기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얘를 더하면 1이 되죠? 맞아요?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4죠? 그죠?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4죠? 맞아요? 얘랑 얘랑 더하면 2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죠?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우리 얘는 이렇게 쓴다라고 그랬지. 얘가 뭐라고? 나머지. 얘는 나머지예요. 나머지. 목을 쓰래요. 거기 목. 목은 뭐가 되겠어? 목은. 얘죠. 여기 있는 게 목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목은 어떻게 써줘야 돼? 3승이니까 얘가 상수항 1승, 2승이 되는 거지? 맞아?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 문제는 그냥 봅시다. 2x의 4승 마이너스 9x의 3승 더하기 7x의 제곱. 자, 우리 여기 하나가 없죠? x가 없죠? 그죠? 더하기 8. 맞아요? x가 없잖아요. 그죠? 나누기 x 마이너스 2예요. 자, 얘를 0으로 만드는 거니까 x 마이너스 2를 0으로 만드는 건 x는 2죠? 그죠? 얘를 대입할 거예요. 자, 칸이 없어서 이렇게 할게요. 얘는 2죠? 맞아요? 얘는 마이너스 9죠? 얘는 7이죠? 얘는 0을 꼭 써줘야 돼요. 그죠? 8이죠. 그다음에 얘가 얘를 0으로 만드는 건 2죠. 그죠? 얘 어떻게 써요? 그치? 2 더하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2 쓰고 두 개를 곱하면 4죠. 얘를 더하면 마이너스 5죠.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10이죠. 얘를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3이죠.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이죠. 얘를 더하면 마이너스 6이죠. 그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0이죠. 얘랑 얘랑 더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죠? 나머지는 얘고, 목은 얘예요. 상수항. 그지? 상수항.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x 제곱. 얘는 뭐예요? 2x의 3승이 되겠네요. 그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목. 나머지. 그지? 쉽죠? 다음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한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7의 X 더하기 1, 얘를 뭘로 나눠? 얘를 뭘로 나눠?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뭐, 목과 나머지 구하면 돼요. 얘를 0으로 만드는 건 x 더하기 1은 0을 만드는 건 x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자, 여기 계수를 써볼게요. 얘는 1이죠? 우리 2승이 없지, 지금. 2승이 없으니까 0을 써줘야 되겠지, 그지? 맞아요? 그 다음에 1승이 마이너스 7이고 상수항이 1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얘를 0으로만 되는 거 마이너스 1 써주고 맨 처음에 얘를 더해줘요. 여기 아무것도 없죠? 1이에요. 그죠? 1이에요. 그죠? 얘두 개를 곱해줘. 마이너스 1 되죠?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얘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죠? 더하면 마이너스 6이죠?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6이고요. 두 개를 더하면 7이에요. 나머지는 이 새끼. 그 다음에 몫은 어떻게 돼? 이게 상수항이고 이게 x잖아, x의 1승이잖아요. 그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x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몫은 얘, 나머지는 얘. 맞죠? 쉽죠? 다음이 그 다음 문제 하나만 2의 x의 3승 마이너스 5의 x의 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4 나누기 2x 마이너스 3. 우리 얘를 0으로 만든다 라고 그랬어요. 얘를 0으로 만든다 라고 그랬어요. 자, 2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그랬어요. 2x는 3이 되겠죠. x는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3이 될 거예요. 맞나요? 맞죠? x 대신 2분의 3 넣으면 여기다가 넣으면 2 약분되고 3 빼기 3에서 0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얘는 2죠. 얘는 마이너스 5죠. 얘는 7이죠. 얘는 마이너스 4예요. 자, 뭘로 해주냐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2분의 3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얘는 그대로 써줘요. 얘 더하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2를 써줘요. 얘랑 곱하면 2 약분돼서 여기 뭐가 돼요? 3이 되겠죠? 맞아요? 자,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9가 되나요? 아니, 이거 먼저 더해줘야지. 얘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얘랑 곱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더하면 4가 되고요. 얘랑 곱하면 4랑 2랑 약분돼서 2, 3, 6이 되겠네요. 그죠? 얘랑 더하면 2가 되겠네요. 얘가 나머지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목을 쓰면 어떻게 돼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되겠죠? 쟤는 저게 되고요. 그죠? 근데 자세하게 보면요, 우리 얘를 나눴는데 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얘 다시 한번 쓰면 얘랑 얘를 곱해서 뭐라고? 2x의 3승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4.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2분의 3. 맞아요? 맞잖아. 얘로 나눈 거잖아. 게다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2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맞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뭐로 나눴어? 얘로 나눴잖아. 얘랑 좀 틀리잖아요. 근데 이걸 잘 보면 얘를 x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얘를 어떻게 여기 다 2가 있지. 여기도 2 있고 여기도 2 있고 여기도 2 있고 그지?
2를 뽑아내, 2를 뽑아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렇게 해도 되나? 2. 얘를 얘한테 곱해주니까 이렇게 된거 아니야. 그지? 맞아요? 2를 뽑아주고 얘를 얘한테 곱해줘도 되잖아. 얘를. 얘한테 안 곱해주고 얘한테만 쌤끼리는 한 번만 곱하면 되니까. 이 앞에도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2x 마이너스 3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r 이렇게 되겠지. r은 2잖아요. 그죠? 얘를 목이라고 하는 게더 낫겠죠? 그죠? 맞아요? 얘가 아니라. 그지? 여기까지 하자.